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의 종류와 그리고 명상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분주했던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서 해보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나의 주의를 나의 몸으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나의 몸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해 봅니다. 내 몸에 어떤 긴장이 있다면 나의 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면 그저 그 감각을 충분히 음미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나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격려의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건네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현재로 돌아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서 오늘도 힘내, 이러한 말을 듣고 싶다면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다면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음미하고 감상해 봅니다. 네, 이제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방금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 전 짧게 이렇게 하는 명상을 연착륙 명상, 소프트랜딩 메디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앞으로 배울 명상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방식과 접근법이 있고 또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집중 명상, 통찰 명상, 그리고 자해 명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명상, 집중 명상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어로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해서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이 대상을 주시 대상이라고 부르고요. 주시하는 대상으로는 자신의 호흡, 촛불, 특정 소리, 혹은 어떤 만트라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에서는 주의가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마다 다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시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깊은 고요와 평정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통찰 명상, 빨리 열어는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명상들, 그리고 현대의 마음 챙김 명상, 선불교에서 주로 행하는 좌선 명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통찰 명상은 현재 순간에 대해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호흡이나 신체 감각, 생각과 감정 등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며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요. 자기 인식은 물론 감정적인 평정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애와 자비 명상입니다. 이 자애와 자비 명상은 기원 문구에 집중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중 명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력 향상이나 깊은 집중의 상태를 추구하는 집중 명상과는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별도의 독립된 명상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행복과 평화 혹은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존 카바친이나 잭 콘필드와 같은 명상가들마다 사실은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섯 가지 마음의 자세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늘 함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아가가 마치 처음 사물을 보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 만난다는 느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초심자의 마음이란 매 순간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겠죠. 명상은 특히 아주 단순한 활동을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매 순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때 내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지나가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애쓰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긴장감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과지되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계속 살피시면서 자신에게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허용적으로 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 나갈 때 자신이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한 생각처럼 우리는 늘 나를 비난하죠. 명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의 분류와 명상할 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마음 챙김의 방법 중에 하나인 바디 스캔과 움직임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